여러분, 완벽한 몸매를 만들고 싶으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완벽한 몸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의 이것만 기억하면 완벽한 몸매 대신 내가 만족스러운 몸매를 만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제가 얼마 전에 밸런스 버튼에서 당일치기로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고 왔어요. 이게 진짜 당일인 게 몸매 관리도 바프 찍는다고 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평소 편안한 대로 진행을 했고, 좀 뭐 일주일 전에 술 먹고 싶은 날 술도 왕창 먹은 날도 있고 그랬고,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도 예약을 안 하고 있다가 전날에 극적으로 예약에 성공하고, 그리고 의상도 제가 새 컨셉을 찍었었는데 하나도 정해두지 않았다가 모조리 개인 소장품으로 촬영했어요. 진짜 딱 하나만 구입했어요. 자, 이쯤에서 꿀잼 퀴즈. 갑자기 퀴즈라니. 이 새 컨셉의 바디 프로필 중에 제가 유일하게 전날 새로 구입한 제품 혹은 아이템, 뭐 의상은 무엇일까요? 잠시 영상 스톱하고 맞춰보시죠. 너무 띵구 같나? 정답은 바로 첫 번째 컨셉의 이 화이트 속옷입니다. 자, 맞추신 분들이 왕따봉 눈썰미상을 드릴게요. 벌써 이 영상으로 3개째 3관왕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당일치기로 바프를 찍고 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는 몸매가 이러니 당일치기로 찍지, 뭐 이런 몸매면 나도 당일치기로 찍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다이어트 유튜버인데 필라테스 강사인데 그런 거 치고는 몸매가 뭔가 별로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제 몸이 뛰어나게 좋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별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 몸을 사랑해요. 이게 단순하게 자존감을 높이세요, 나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뭐 요런 메시지가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어떻게 해줄 때 내 몸은 편안해 할까, 내가 뭘 할 때 진짜 행복을 느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저도 진짜 예전에는 내 키에는 뺑뺑 체중이 예쁘다는데, 그런 체중에 오피지 사는데, 나는 무조건 그 체중을 만들고 싶은데, 나는 그 체중일 때 제일 예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일상의 모든 선택지, 밥을 먹든 약속을 가든, 약속을 가서 메뉴를 정하든 회식을 하든, 모든 리스트를 선택할 때 체중 감량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택했어요. 무조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단기간에서는 감량을 성공했을 수는 있어도 일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했고, 이게 그리고 감량 좀 한 2-3kg 빠져서 좀 자신감이 붙어서 예쁘게 꾸미고 놀러 나가고 싶어져서 나가면 그 자리에서도 왕창 먹고 더부룩해져서 바로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혹은 갑자기 식욕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와서 다시 찌는 패턴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던 걸 다 먹지만 진짜 즐기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어가지고 빠지든 찌든 항상 그냥 다이어트에 묶인 일상을 보냈어요. 하지만 오늘을 보내는 우선순위를 체중 감량이 아닌 나로 뒀더니, 일단 첫 번째로 사실상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먹었을 때 좋은 거지, 왕창 먹고 더부룩해지면 또 내가 그걸 그닥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전에도 후에도 만족스럽고 내가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갑자기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물 마시기, 일찍 자기, 일찍 일어나기, 뭐 운동하기 이렇게 한 번에 정한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은 내 몸이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조금 즐길 수 있을 만한, 내 오늘 하루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툭툭툭툭 즐기면서 지내다 보니 나쁜 습관들이 슬슬슬슬 사라지고 좋은 습관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다 보니까 평소 컨디션 자체가 원래 한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다면 거의 편안하게 좋은 상태를 유지해서 좋은 컨디션이 좋은 기분을 만들고, 좋은 기분은 하루 삶의 만족도를 훨씬 올려줬습니다. 예전에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폭식, 절식, 쪘다 빠졌다 반복할 때는 먹은 다음날은 더부룩함의 하루를 그냥 다 보내고, 빼는 날은 이거 빨리 빼야 된다는 생각에 뭐 굶고 배고픈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무엇보다 찌든 빠지든 그 스트레스 자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체중 흐름이 항상 이렇게 쭉 감량만 하진 않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감량 패턴일 수는 있어도 그 사이에 이렇게 꾸물꾸물 찌고 빠지고 찌고 빠지고 찌고 빠지고 이렇게 반복하는데, 예전에는 찌면 찌는 대로 스트레스, 빠지면은 이걸 빼야 된다는 강박감에 또 스트레스, 뭐 뺐으면은 유지하기가 두렵다는 또 스트레스를 이렇게 반복했다면, 요즘은 찌든 빠지든
빠지든지 눈 빠지든 정말 저 이런 진짜 너무 편안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살짝 다른 결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A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평소 몸무게가 50kg였는데 어느 날 살이 쪄서 55kg가 됩니다. 자, 그럼 이분은 마음이 어떨까요? 뭔가 옷을 입으면 불편하고 얼굴도 계속 부어있고 더부룩한 것 같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뭔가 나가기도 싫고 빨리 살을 빼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이 분이 살이 찌다 60kg까지 찝니다. 60kg까지 찌고 나니 굳은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5kg 감량에 성공해 한 달 뒤에 다시 55kg 만들어요. 그럼 처음에 50에서 55kg로 쪘을 때의 55kg와 60에서 55kg로 5kg를 감량했을 때의 55kg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이때는 되게 뭔가 스트레스 받고 나는 찌는 사람 같고 더 찔 것 같고 더부룩하다가 이때는 오 내가 요즘 빠지고 붓기도 더 빠지는 것 같고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훨씬 좀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흘러갈 거란 말이죠. 자 이렇듯 같은 55kg도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몸매에 대한 만족도, 삶의 행복도, 자존감 뭐 이런 거는 내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생각에 묶여있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왜냐면 우리는 쪘다 빠졌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모든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기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식욕, 오늘의 식사량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줘요. 내부적인 요소로는 내 식욕, 불안정 정도 등이 있겠고 외부적인 요소로는 누구와 먹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등이 있겠죠. 우리가 이 모든 환경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체중은 항상 일정할 수가 없어요. 이 체중이 감량을 하는 사람이든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이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올라가는 체중이든 내려가던 체중이든 너무 그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다이어트, 자기관리하는 시점을 체중 감량이 아닌 나로 두는 거예요. 요즘에 탈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생각하는 탈다이어트, 제가 주장하는 탈다이어트는 먹고 싶은 거를 왕창 먹고 폭식을 해도 마법처럼 이렇게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자기관리의 중심이 오로지 체중 관리에 있느냐, 나 자신, 내 행복, 내 건강에 있느냐, 요 차이라고 오늘 같이 전하고 싶어요. 다이어트, 탈다이어트죠.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이어트 할 때는 밥을 반 공기만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억지로 반 공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 이 정도 양을 식사하니 내가 원하는 관리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생각보다 한 공기 먹었을 때보다 먹은 후에 컨디션도 너무 좋아 하면서 내가 정말 좋을 수 있는 양 섭취가 가능해지고요.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 오늘은 폭풍 운동이다, 미친 듯이 인터벌을 때릴 거야 가 아니라 내가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하루에 이 정도 운동하니 오히려 혈액순환이 되고 활력이 돋고 하니까 하루가 훨씬 좋고 행복하군 하면서 정말 즐기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이것도 내가 좋을 만큼만,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안정화가 되다 보면 이런 체중 그래프에서 점점 요런 체중 그래프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몸매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못 만들어요. 누군가 체중을 엄청나게 감량해서 완전 마른 몸을 완성했어도 어느 부위, 분명히 빠지지 않은 부위의 군사를 스트레스 받아 하며 계속 다이어트를 이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어떤 A라는 분은 상체는 되게 통통한데 다리, 하체가 엄청 예쁜 분이 있고 상체는 날씬하고 팔뚝살도 없고 뱃살도 없는데 다리가 정말 두꺼운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 두 분이 같이 있을 때 A는 B의 상체가 예쁘다고 부럽다는 생각을 할 거고 B는 A의 다리가 예쁘다고 부러워할 거예요. 스스로 각자 자기가 가진 장점은 그냥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가진 장점은 알아주고 잘한 점은 칭찬해주고 못한 날이 생기면 못했다고 지적하고 남으라는 게 아니라 왜 못했을까?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한번 나를 되돌아봐주고 다독여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한지, 내가 그냥 감량을 했을 때 이 감량이 진짜 행복한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내가 진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지 고민해보며 우리 지킴이분들은 건강한 자기관리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이지은 다이어트의 오늘 차분하다 갑자기 이래 이지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제가 촬영한 밸런스 버튼에서 운영하는 그레이 자식들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제가 인터뷰를 같이 하고 왔거든요. 여기 가면은 저에 대한 BMI 그리고 탈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으니 한번 놀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로 안녕.